여름의 출장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맞아주는 경기도 고천입니다. 여기 완전 전령이네요. 와, 멋있다. 야, 바람이 선선해지는 걸 보니까 추석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인공입니까? 오늘은 네. 외국인 며느님을 찾으시면. 아, 외국인 며느님이요? 자,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주인공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야, 벼가 많이 익었네. 노랗게 익은 벼 사이를 걷다 보니까요. 어? 저기 사람 있네요. 어? 여기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아, 진짜 반가워요! 와, 이 벼밭이 오긴 또 처음이에요, 이거. 와! 어? 아니, 제가 여기 네. 지금 외국인 며느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혹시 아세요? 바로 저희 사모님이시죠? 아, 옆에 분이요? 예예. 아,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생기셨는데. 예. 저 일본에서 왔어요. 네, 아유미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마시테. 네, 오늘의 주인공 도쿄에서 온 아유미 씨입니다. 와, 근데 발음이 이게 네. 너무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하세요. 이게 그 다문화 가정 식구들하고 이제 식사할 때 되면은 저한테 어디서 오셨냐고. 발음 너무 좋다고! 아, 오히려 남편에게? 한국사람. 어쨌든 베트남사람? 베트남사람? 맞아, 맞아. 한국사람. 맞아, 맞아. 그렇게. 네, 농부에게 시집 온 일본인 아내는요. 한국에 와서 농사를 처음 지어봤다는데요. 남편이 하던 단호박 농사를 넘어서 5년 전부터는 벼농사까지 짓고 있답니다. 아, 우리 왜 이렇게 유독 피가 이렇게 많아, 이거? 어, 자기가 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응? 아니야? 근데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잖아요. 도쿄에서? 아, 도쿄에서. 도쿄에서 태어났으니까 농사를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으니까 이게 뭔가 달리면 네. 수확하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야,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이 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즐겁지 않아? 나 웃음도 많아졌고. 어, 즐거워. 네, 벼농사는 초보라 힘들지만요, 포기란 없다죠. 야, 힘들다 진짜. 아, 자기 땀 많이 났지? 어. 대표님 이거 좀 빌려주세요. 내 건데? 이게 벌써. 아.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했네. 아, 자기도 고생 많았어 진짜. 아, 고마워. 네, 뒤격태격하면서도요, 서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부랍니다. 네, 오늘 할 일을 끝나긴 건가 했는데요. 트랙터에서 내리셨습니다. 네, 이거를 못 몰면 일이 안 되죠. 어머. 13년 차 농부인데요. 트랙터 운전 실력이 참 안정적이지요. 농사 짓는 남자를 선택했으니 이 정도는 기본이랍니다. 자, 그런데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분이 처음부터 함께 농사를 지은 건 아니었답니다. 아내 아유미 씨가 뒤늦게 농사를 시작했다는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옛날에는 남편이 나가고 나면 네. 이제 혼자서 제가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는데 이제 같이 나가서 뭐 기계도 몰고 농사일도 같이 하고 하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의지할 곳 없는 이곳 보천에서요. 바쁜 남편을 기다리는 게 일상의 전부라 정말 외롭답니다. 결국 남편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요. 농사에 몰두하고 어느새 상까지 받는 프로 농부가 되었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농사를 마치고 주인공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 여기가 집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큰 딸. 작은 딸입니다. 어머. 네, 정말 귀엽죠? 아유미 씨는요, 밖에서는 농부로, 집에서는 주부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주로 뭘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약간 퓨전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지볶음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고춧가루하고 뭐 매실액스 같은 거 넣고 좀 맛을 변형시키고 마늘도 넣고 약간 좀 한국 사람 좋아할 만한 그렇게. 네. 네. 한식인 듯 일식인 듯 오묘한 매력의 가지볶음은요. 한국인의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거기다 늦더위를 날릴 시원한 열무국수까지 맛있는 점심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린 두 분을 보니까요.
첫 만남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서울에서 용산 제작 회사에서 뭐 번역도 하고 그 감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뭐 소개해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봤는데 아 처음에 만났을 때는 키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했는데 얼굴이 그래도 좀 약간 요 못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이병헌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잘생겼잖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어? 어머. 아유 잘생겼어. 잘 먹었어. 고마워. 어려서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아유미 씨는요, 자연스럽게 한국에 취업까지 하셨대요. 그러던 중 대진 씨에게 첫눈에 반해서 포천에 시집을 왔다는데요. 남편은 자신을 믿어준 아내가 그저 고맙기만 하답니다. 초창기 때는 저희 형님의 도움으로 해서 제가 자립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또 든든한 저희 아내의 도움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죠. 진짜 고맙게 생각해? 도움이 많이 돼? 그럼 자기 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자기 없으면 내가 할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아.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은요 또 있습니다. 바로 이웃 어르신 댁인데요. 언니. 안녕하세요. 정말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왜 불렀어요? 아, 약 쳐야 되는데 지금. 아, 힘들어서. 아니 근데 되게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네, 아유미 씨하고 여기 저 윤아 아빠하고 굉장히 제일 가깝죠. 그래도 처음 뵀을 때 좀 어색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전혀 그 국적이 다르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봐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요. 네. 일본 하면은 그 일본어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 고추밭. 국적을 오해받을 정도로 살건 안 해요, 남편은요. 네, 마을 어르신들 일이라면 두 팔을 걷고 나선답니다. 네. 오늘은 약을 안 치면 진짜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 맞아. 농사로 효과적을 지키기 위해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아, 이거 뭐예요, 아버님? 예, 이게 농업용 드론인데 요즘은 그 농작물에 방제나 약을 이걸로 치고 있습니다. 오. 네, 드론 조종법을 배웠다는 대전 씨의 손들림이요. 정말 능숙해 보였습니다. 네, 신기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부부덕에요. 어르신들도 한결 편해지셨다는데요. 늘 잘 챙겨주시는 마을분들은요. 돕는 건 당연한 일이랍니다. 야, 이게 시간 절약도 되고 일손 절약도 되겠네.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시골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 내 고향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진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숨어있는 보석이에요. 네, 이곳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같죠. 자, 그날 오후. 아이고,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일본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대신해서요. 주인공을 살뜰히 챙기신답니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며느리 뭐가 좋아요? 뭘 잘해요? 도시에서 저게 할 텐데 그래도 여기 시골 같은 데 와서 맞춰서 지가 살고 맞춰서 또 농사도 짓고 우리 며느리 최고야. 어머님이 그런 거 처음 봤어.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송편을 빚기로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아유미 씨의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나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그 일본에서 오하게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고향 생각 많이 나?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가 제일 고향 생각이 많이 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 남편의 시댁 갔다가 친정 가고 막 이런데. 아, 그렇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깝고도 먼 한국으로 시집 와서요. 어느새 두 딸의 엄마가 된 주인공. 늘 씩씩함 뒤에 그리움을 감추고 살았지만요. 명절만 되면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운 마음을 영상을 통하게 달래보는데요. 어떠사? 어떠사? 가미노케가. 한국에 모스그 추석 때 오본가 큐본가를 낳게도
その時にほらみんな実家に帰るんだけどさ私日本に行けないから残念だなっていう。ありがとう。また会いましょう。올겨울에는 꼭 부모님을 만나러 사랑해요.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엄마 건강한 모습 보니까 뭐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얼굴 보면은 일본 생각이 나고 또 뭐 음식도 생각이 나고 하죠. 완성된 송편을 나눠 먹던 중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일본 음식점 좀 저희 아내한테 좀 그리움이라도 좀 이번 명절 때 네. 달래주는 마음으로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엄마가 네. 자주 해줬던 그 단날개 그 조림? 일본에 대한 그리움을 싹 없애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박수! 다음 날 좋아하는 요리를 해드리기 위해서요 맛있는 재료를 잔뜩 들고 주인공 집을 찾았습니다. 뭐가 묵직해 보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아유. 이거는 닭날개. 어, 제일 중요한 거. 자, 연어. 오징어도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좋아해.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가족들의 야, 기대를 등에 업고요. 오늘의 출장 요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출장 요리는요. 예. 닭날개 조림입니다. 저희 그 아내를 위해서. 오케이. 예. 보통 예. 이제 일본의 가정에서 많이들 해서 드시는데 그 향수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그대로 재현해서 예. 해드리겠습니다. 일식 전문이시니까요. 자, 이거 데펴서 잡내를 없앤 다음에 한 번 더 구울 겁니다. 아 이걸 또 구워요? 네. 살짝 굽게 되면요. 네. 이 안에서 닭의 맛있는 육즙도 빠져나오고요. 기름기도 빠져나오면서 아주 맛있는 조림이 될 겁니다. 표고버섯과 생강을 넣은 후에요. 달고 짭조름한 일본식 간장을 넣어 맛있게 졸여주면요. 아내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닭날개 조림이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해낼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예. 튀김 덮밥 텐동입니다. 집중하세요. 꿀 정보 나갑니다. 배 쪽에다가 예. 배 쪽에다 칼집을 하나, 둘, 일자 네. 형태로 눌러서 펴주시면 됩니다. 이게 튀길 때 휘어지지 말라고. 새우 등이 펴졌네요. 잘 편 새우하고요. 채소를 기름에 튀겨주고요. 생 벼도 튀겨요? 아 그럼요. 여기 이제 변홍사 정말 힘들게 네. 하셨잖아요. 네. 네. 팍 펴서 네, 대박 나라고 제가 특별하게 지금 보세요. 바삭한 튀김 위에 소스를 부어 마무리하면요. 남편이 일본 요리 중 가장 좋아한다는 튀김 덮밥입니다. 자, 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제 안 나오면 서운하시죠? 조대형 배에요. 초밥왕 저 최인선이 만든 초밥을 가득 올렸습니다. 연어와 오징어, 새우 세 조개, 전복까지 귀한 해산물을 잔뜩 얹은 모듬 초밥입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 하던 소바도 시원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아, 우리 기자 오시죠.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본을 그대로 옮겨 담은 한상이죠. 이제는 일본 생각이 안 나고 셰프님만 생각날 것 같아요. 어머님 생각난다고 닭날개 조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입맛을 딱 맞추셨으면 좋겠다. 짜잔. 진짜 맛 그대로다. 야, 고향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구나. 근데 업그레이드 되긴 했어, 진짜. 맛있다. 자, 또 일식하면 빠질 수 없는 텐동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유미 씨뿐만 아니라요, 가족분들 모두 맛있게 드셔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거 먹고 네. 올해 한 해 농사도 마무리 잘 짓고 앞으로도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아유, 자기 고향 한번 가자. 좋아. 네, 추석인데도요, 고향에 갈 수 없는 외국인 주인공분들을 위해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에 건강하고 빛나는 명절 보내세요.